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에서 당리창은 류쌍이 안배에 의해 호텔 떡집에 찾아갔었는데, 하지만 또 그놈이 아가씨 문제 때문에 한 차례 갈부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리창은 놈들 매니저를 포함해서 이미 5명이나 되는 놈들을 찔러 눕혔었고, 지금 곁에 의자에 턱 앉아서는 이 담배를 뻣뻣 피워대며 쉬고 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호텔 저쪽에서는 이 뭔 시꺼먼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거의 20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들 긴 칼을 꽉 잡고는 아주 뭐 눈앞의 것들을 그 무엇이라도 당장에서라도 베어버리듯이 기세등등하게 오고 있는데, 이 당리창이 이 묶어있는 룸으로 막 차고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근데 어라?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라냐? 룸 안의 땅바닥에는 이 5명이나 되는 놈들이 끙끙 신음을 하며 있었는데, 온 바닥이 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가운데는 의자가 하나 척 놓여져 있었고, 웬 놈이 온몸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는 채로 이 건방지게 삐뚤썩하게 앉아있는데, 놈은 오른손에 군더를 꽉 거머쥐고 이 왼손에 담배를 딱 물고 뻑뻑 빨아대고 있는데, 그냥 딱 봐도 오싹하였다고 합니다. 왔니? 일로 오라. 너희네도 한번 해볼라고? 이 괴물 같은 놈은 그 시뻘겋게 물든 군더를 후이후이 저으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이러한 비주얼을 보고 어떻게 감히 선뜻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짝 쫄려 있는데 이 룸이 문 밖에서 갑자기 땅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냐 저 밖에서? 네, 뭐긴 뭐겠습니까? 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 야바와 사화가 이 권총을 꽉 잡고 밖에서 들어오면서 꽥꽥 소리 지르는 거였었는데, 다들 이 두 손 바짝 쳐들고 룸 안으로 들어가라. 아니면 내 사화가 너네 대가리를 터지우겠다. 왜 입도 못 다물고 하해 있는 바보 같은 놈도 그 외눈깔이 아바아바 하는 놈 곁에서 총질을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것들이 혹시? 네, 사실 이 20명이 대가리를 서는 놈은 이름이 판후라고 불렀었는데, 전에 강호에서 수많은 소문을 들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죠 여러분? 그 쩌웨나 일당들이 근거진 난간구역이 아니겠습니까? 판후도 쩌웨나 일당을 진짜로 만나뵌 적은 없었지만 수많은 소문을 들었었다고 하는데, 특히 그들 일당들 중에는 아바아바 하는 벙어리와 이 맨날 입을 하고 벌리고 있는 바보가 있는데, 그렇게도 지독한 놈들이라고요. 이미 손에 사람들 목숨을 몇 개씩은 갖고 있는 살인마들이라고 들었었는데, 설마 그놈들인가? 판후는 조심스럽게 묻는데, 혹시 형님들 쩌웨나 일당들이십니까? 하고요. 그러다 당리창은 피식 웃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 너희네 우리를 아니? 맞다! 내 난간 기차역에서 놀고 있는 당리창이다! 예예! 그 쩌훈스의 제일 오른팔 당리창 창거요? 순간 판후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끼는데, 이거 난강에서 쩌웨나는 뭡니까? 그 당시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하늘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강호 바닥에서 가웨난이라고도 불리던데, 아니 왜 재수없게 이놈들과 맞붙다니요? 판후는 대뜸 두 손을 맞붙이면서 요 공손한 자세로 묻는데, 어르신, 저는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는 자그마한 월급쟁이 칸창즈입니다. 이 큰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랑은 아예 레벨부터가 비길 수가 없는 요 하찮은 것들이죠. 저 충성입니다 형님들. 그러자 당리창은 이그러진 표정으로 이 담배만 뻣뻣 피워대면서 째려보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아이고 어르신, 난간 기차역에 다 당리창 어르신이었습니까? 먼저 알려줬더라면 제가 간이 10개라도 이 못 달려들었겠는데 말입니다. 어르신, 우리네 이 철이 없는 것들을 저 병원으로 가게 냅둬 두시겠습니까? 이 저희네 거의 죽습니다요 어르신. 땅바닥에서 매니저가 이미 창백해진 얼굴로 겨우겨우 얘기하는데, 그래라 그럼 이 갈맞은 것들은 병원으로 꺼지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 움직이지 말라. 내 아직 볼 일이 아예 끝났다. 예예. 그렇게 당리창한테 칼맞은 놈들은 겨우 옮겨졌다고 하는데, 아바아바! 야바와 사화는 당리창이 좌우에 척 서서는 다른 놈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감시하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왠지 누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요번 자리를 안배한 류쌍이 없는 건데,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류쌍 이놈은 이미 냅다 도망을 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뭐야, 또 싸움질이야? 아니, 떡을 치라고 데려왔건만 왜 또 허구한 날 싸우고 지랄인 건데? 류쌍은 엘리베이터도 못 기다리고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갔다고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산은 끝냈었고 벤츠를 타고 으앙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의창 측은 아직 정신이 없어서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어이 너희들 지금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서 장사질인 건데 감히 난간 구역에서 장사를 하면서 우리네한테 인사도 안 하니? 당의창은 그제야 젖은 수건으로 몸에 묻은 놈들 피를 닦아대면서 호통치고 있는데, 어르신 저는 그냥 월급이나 받아쳐먹고 여기서 그냥 알바를 하는 알바생입니다. 그러한 거는 우리 사장놈한테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놈 보고 당장 뛰어오라고 할까요? 그러자 당의창은 그제야 바지를 주섬주섬 입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 그렇게 불려온 놈은 이름이 쩌즈숑이라고 건달은 아니었고 사업가였었다고 하는데, 헤헤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귀하신 손님분들이 오셨다기에 내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어느 분이 쪼에 난 것이지요? 쩌즈숑도 이 사회에서 웬만한 놈이 아니었지만 그 쪼에나 일당 앞에서 뭘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요 굽신굽신 거리면서 헤헤 거리는데, 내다 이놈아! 갑자기 쩌즈숑이 뒤에서 쪼에난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당리창이 전화를 해서 정다웨이 장준 등이 다 왔는데, 하참 이건 난간 구역에서 아직도 우리들한테 달려드는 정신나간 놈이 다 있었니? 언아야 니야? 왜 나는 들어오자마자 씩씩 거리면서 그 판후이 귓바망이를 짱 하고 날리는데, 아이쿠 판후란 이놈은 지금 허리 뒤춤에 권총을 차고 있었지만 찍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 당리창아 괜찮냐? 어? 이놈을 어떻게 해줄까? 대가리를 박살내버리면 되니? 웬난이 권총을 척 빼들자 이 판후는 무릎을 털썩 꿇었다고 합니다. 형님의 네 아닙니다. 나도 금방 들어왔었으며 저 당리장 형님을 금방 봤습니다. 판후 이놈은 살아보겠다고 자존심이고 뭐고 모두 다 개나 줘버려 였었는데, 하지만 일단 웬난아 내는 괜찮다. 내가 혼자서 저놈들 일당 다섯 명을 찔러눕힌 거야. 봐라 내는 멀쩡하지. 당위창은 그 쪼외난이 성질을 잘하고 있었기에 급급히 막은 건데, 말 그대로 당위창은 아무 일도 없는데 일을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제야 외난은 권총을 내리고 판후이 볼따기를 툭툭 쳐서 물러나게 하는데, 그래 그럼 뭔데? 여기 사자의 문제야? 사자 어디 갔니? 요 앞에 냉큼 나서 봐라. 예, 사실 사장 쩌즈숑은 처음에 이렇게까지 찔러온 거는 아니었었는데, 근데 그 자기가 그렇게도 믿고 있었던 판후가 두 무릎을 납작 꿇은 거 보고는 심히 당황해졌다고 하는데, 왜냐면 쩌즈숑이 알고 있던 바로는 이 판후가 흑사회 바닥에서 엄청 세고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놈이었으니 말입니다. 근데 이런 놈이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샥샥 빌어대면서 자기도 팔아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입니다 형님의 제가 이곳이 사장이긴 합니다만. 쪼에나는 의자에 쳐안고는 권총을 꽉 잡은 채로 그 쩌즈숑을 째려보고 있는데, 왜나니 그 죽은 명태 눈가리는 이미 변질되어서 더더욱 섬뜩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왜나니 저번에 감옥에서 이 맹장염 때문에 거의 죽다가 살아났었잖아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약을 해서 살아났었는데 그 뒤에는 중독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여 맨날 약을 해서 이놈이 눈가리는 이미 사람이 눈가리 같지 않아 보였었고 더더욱 섬뜩해졌다고 하는데, 어이 사자야 장사하기 싫어야? 이거 난강에서 장사를 시작하며 나 이 쪼에 나한테 인사도 안 오니? 너 일로 가까이 와봐라. 예, 이 쩌즈숑은 감히 그 외난과 눈길도 못 마주치고는 이 굽신굽신 거리면서 다가가는데, 사실 저 이제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외난 형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몰라서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여 찾게 되면은 이 무조건 인사를 드리고 찾아가려고 했었죠. 그래? 말이 좀 되는데. 그제야 외나는 권총을 책상 위에 척 올려놓고는 이 담배를 물고 불을 붙여대는데, 어르신 이러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이 어르신이 의형제분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노는 모든 비용 이 아우가 떠안겠습니다. 와서 이 무료로 마음껏 즐기셔요 형님들. 그러다 외나는 머리를 끄덕끄덕 이는데, 그래 그런 태도 매우 좋았어.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해서 1년에 30만 위엔이 보호비 추가다. 오케이? 그럼 뭐 알바는 것도 아니야. 난강에 있는 2층 건물들 우리가 15만 위에씩 받는데 너희네는 이게 뭐야? 11층이나 되네? 너희놈 이거 돈 많이 벌겠다. 여 왜 나니 이 담배불을 끄고 일어나려 하는데 말입니다. 자 어르신 사실은 말입니다. 저희 가게에는 이 칸창즈가 딱
따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 아우러서 이 형님들을 공경하느라고 이렇게 놀러 오게 되면 공짜로 모시는 거죠. 네, 사실 이놈들이 공짜로 와서 노는 것도 1년에 5-60만 위엔쯤은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또 30만 위엔이 보호비를 따로 내다니. 보통 이러한 사업가들은 다들 짠돌이들인데 이 밤에 잠이나 오겠습니까? 뭐라고? 일어나서 이 나가려고 하던 쪼웬 나는 허탈하게 웃으며 다시 앉는데 하 이놈 참으로 웃기는 놈이네. 생각이 바뀌었다. 1년에 보호비만 60만 위엔이다. 알아들었나? 예, 예. 그러다 쪼우스 형은 팔짝팔짝 뛰는데 아니 형님 아니지 아니지 아우야 내가 50대인데 딱 봐도 니놈들 고작 해야 20대 같아 보이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니? 뭔 30만 위엔에서 60만 위엔으로 다짜고짜 뛰는 건데. 그러자 사장님 혹시 정신 나가셨습니까? 곁에서 꿇고 있던 판후가 막 속삭이면서 말려대는데 이거는 뭐 염라대왕 앞에서 빨리 죽여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쪼웬나는 어떠했을까요? 웬나는 재밌어서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자 그러면 이러자 1년에 보호비로 120만 위엔씩이다. 만약 안 내놓게 되면은 무릎이 하나 나가는 거고, 오케이? 왜 나는 계속하여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놀리는 거였었는데, 뭐가 이제 120만 위엔이야? 어디 이러한 날강도 같은 놈들 다 있죠? 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 시절 그 바닥에서 왜 나니 말이 곧 법이고, 그 법을 안 지키면 장사를 못 하는 걸요. 왜 나 아우? 아니, 왜 나 형님에? 사실 우리 가게에 이 칸 창자가 필요 없는 원인이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 왜냐면 난강 경찰국이 경찰국장 왕예민이 내 짜개바지 친구거든요. 우리 둘은 거의 뭐 친형제랑 똑같은 사이라서 그러는 건데 하지만 그래도 이 웬난 형님은 내 앞에서 충분하게 멘트가 있습니다. 형님이 우리 가게 와서 노는 거는 제가 다 안배한다 이 말이죠. 뭐? 그러자 이놈 이거 뭐죠? 지금 경찰국장을 가지고 자신을 눌러버리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깡패 건달 놈들은 이러한 걸 제일 싫어하지만 이 쪼우즈슝은 건달이 아니니까 모르고 이러는 건데 너 아이 되겠다 좀 맞자. 웬나는 책상 위에 권총을 잡아들더니 다짜고짜 그 쪼우즈슝이 무릎에 대고 땅 하고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으아! 그러자 쪼우즈슝은 이 비명을 지르면서 아주 죽는 소리를 제치는데 이놈은 귀하게 자라다 보니 언제 이런 걸 당해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쪼우웬나니 자신이 다른 한쪽이 다리도 지금 조준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아, 알겠습니다 어르신. 알겠습니다. 120만 위에 제가 당장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요. 쪼우즈슝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두 손을 막 흔들어 대는데 120만 위에 하! 그거 언제 소리야? 이제 240만 위엔으로 올랐다. 너 잘 들어둬래. 현금 240만 위엔 은행에서 찾으려면 3일은 걸릴 거야. 만약에 3일 이내로 안 가져오면 너희 그 나머지 다리도 박살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하나씩 팔모가지들이 날아가는 거지. 자 알아들었지? 어? 그럼 잘해라. 웬나는 또 그 쪼우즈슝이 벌따구로 툭툭 쳐주고는 떠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웬나 1단계 다 나가서야 이 한참 동안 꿇고 있던 판후는 이 쪼우즈슝한테 벌벌 기어가는데 자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하고요. 나 죽는다 이놈아 빨리 구급차 불러라. 그리고 너 판후 너 이놈 너 허리 뒤춤에 차고 있는 건 그 권총이 아니야. 그건 뭐 장난감이야 이놈아. 왜 그거 빼들어서 저놈들과 대치하지 못하는 건데. 내 달마다 너 같은 쓰레기를 만 위에씩 주고 키워서 어따 쓰냐 이 말이다. 그러자 판후는 사장님은 아직 이 바닥에 대해서 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놈이 우리를 딱 지키고 있었는데 만약 제가 총을 빼들었다면 아마 우리 지금쯤이면 다 죽어있을 겁니다. 네 이놈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바로 정다웨이였었는데 아까 정다웨이가 이 도끼눈을 부릅뜨고 판후 일당을 지키고 있었는데 진짜로 까딱 했다가는 총알이 날아갈 뻔했었다고 하는데 쪼우즈슝은 이 바닥이 놈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 판후는 이 정다웨이 분위기만 봐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탕리창 일당은 다들 아지트로 돌아가는데 어라? 이게 뭐죠? 류수왕 이놈이 글쎄 혼자서 TV를 떡하니 켜놓고는 맥주를 마시면서 축구 구경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재밌냐? 응? 류수왕아 그러자 그래 뭐 재밌고 말고 오늘도 좀 딴 것 같은데 에? 류수왕이 뒤돌아보니 네, 그 탕리창과 야바사화가 이 도끼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들 왔니? 아, 이 다들 멀쩡해서 다행이다야. 저놈 잡아 패라.
그렇게 야바와 사화는 그 류수왕과 몸싸움을 하면서 놀아댔다고 하는데 물론 뭐 어떻게 진짜로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赵志雄 측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그는 이 너무나도 모르고 깝친 거였었는데 赵志雄이 짜개바지 경찰국장은 이 할빈시 깡패 조직들을 싹 다 잡아서 조칠 수는 있었지만 유독 그 쩌웨나 일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난간구역 경찰국장 왕예민은 바로 그 서광국장이 밑에 라인이었으니 말입니다. 서광이 원래 난간경찰국장으로 있다가 지금 하얼빈시 부경찰국장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난간경찰국장 자리는 자신이 직속라인이 제일 아끼는 놈한테 넘기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왕예민 국장이 어떻게 자신이 위쪽 어르신이 이 뒤를 봐주는 외나 일당을 건드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나마 왕 국장이 멘트를 좀 봐줘서 240만 위엔이 보호비가 아니고 그냥 원래대로 30만 위엔씩 바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사업가를 보고 이 깡패들한테 보호비를 바치게 한다고? 그 시대의 세상은 참으로 이렇듯 더러운 세상이었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끝날까요? 네, 아직인데 만약 그냥 이렇게 끝나는 사건이었더라면 아마 종일이가 이 이야기를 생략했을 건데 요번 이야기 진짜 빌런은 아직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놈이 요번 이야기 주인공이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그러면 이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